누군지. 실제 불륜현장 급습? 뭐야, 이거. 안녕하세요. 이거 봤던 것 같기도 하고? 여친의 바람이 억울합니다. 오! 요약해드릴까요? 3년 만나고 2년 좀 넘게 동거하고 있는 여자친구가 있답니다. 일하다가 팔 다쳤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하고 병원에 입원했대요. 예, 뼈쪽 다쳤나 보네. 그리고 여친은 같이 동거하고 있었는데, 2년 넘게 동거하고 있으면 거의 뭐 사실혼이나 다름없다. 예? 여친은 회사 동료들이랑 저녁 먹고 집으로 갔다고 나한테 연락을 해줬습니다. 제가 입원한 사실도 알고 있고요. 자, 수술이 끝나고 마취가 풀렸습니다. 저녁이었어요. 여친이 집에서 카톡을 남겼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애완동물 있어요. 그래가지고 반려동물 CCTV로 우연하게 그냥 여자친구 집에 뭐하고 혼자 있을라나 궁금해서 이제 핸드폰으로 연결해갖고 소리를 들었는데 어떤 남자랑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전 그때 바로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영상통화로 돌리라 그랬죠. 여기저기 비춰보라고 했습니다. 안 보이게 뭔가 찍히더라고요. 그리고 안 보이던 술병도 보였어요. 그리고 제 여친은 2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한 번도 혼술을 해본 적이 없어요. 뭔가 의심이 되더라고요. 카메라에 못 보던 가방, 술병, 안주, 대충 찍고 그러던 중 여친이 대뜸 저에게 오빠, 왜 자꾸 나 의심해? 이래서 오빠가 싫은 거야. 알았어, 알았어. 전화 끊을게. 끊자마자 팔에 마취도 덜 풀린 상태에서 병원에 사정사정해서 가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문을 여니 여친이 놀라더랍니다. 그때 찍은 광경입니다. 이 남자 완전 나체였나 보다. 전 슬프지도 않고 그저 화가 났습니다. 이런 개막장 같은 경우가 어딨죠? 둘다 한국 타이어 본사 판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장 동료입니다. 남자는 85년생, 여친은 96년생. 이게 맞나요? 내 잘못으로 돌리더랍니다. 2년 동안 같이 동거하고 그랬는데 오빠가 나를 외롭게 방치시켜 두지 않았느냐.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같이 살잖아. 그래도 예전 같지 않잖아. 내가 이렇게 된 이유를 모르겠어? 오늘은 본가에서 자고 짐 싸고 집으로 복귀했습니다. 억울해서 말이 안 나오네요. 실명 거론하고 회사에 찾아가서 지랄하고 싶고 죽이고 싶지만 진짜 억울합니다. 3년 만난 청? 그딴 건 없었네요. 이거는 필히 회사에 찾아가가지고 난장을 펴야지. 난장을 까고 정신적인 위자료 소송 걸어갖고 정신적인 위자료 그 합의금은 받아야 돼. 예. 얼마? 둘다 1,000만 원씩 받아야 돼. 여친한테 1,000만 원. 저 남자한테 1,000만 원.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고소? 고소는 힘들지. 근데 이제 네 회사에 까발리면 니네 회사 생활 할수 있을까? 하고 이제 얘기를 해야지. 예. 협박죄로 오히려
그렇게 된다고? 아, 근데 너무 억울할 것 같아. 이렇게. 근데 좀 억울할 것 같긴 하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여러분들?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 조상님이 도와주셨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래. 좋은 사랑해라. 알았다. 야, 나가. 나가고 짐 다 빼고 그렇게 하자. 정리 빠른 시일 내로 정리하자. 만나서 더러웠고 두 번 다시 볼 일 없겠지만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끝내는 게 맞겠나? 근데 사실 이게 내 스타일이긴 해. 내가 정신적으로 너무 피해보고 이번에 난 너무 충격받고 했으니까 나 이거 좀 뭔가 내가 보상을 받아야겠어 라기보다는 그게 맞긴 해 현실적으로. 근데 이런 고통의 어떤 그 파편들이 내 가슴속에 계속 박혀있으면 앞으로 연애하기 힘들 거야. 모르겠어. 나는 뭔가 내가 그 바람을 당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그 감정에 대한 공감을 내가 좀 잘 못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뭔가 되게 초연하게 뭐 쿨하게 그냥 그래 만나서 들어오고 다신 보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아 참. 아, 나 막 생각해보니까 한번 있네. 옛날에 화곡동 살 때 그때 20대 초반이었는데 되게 힘들 때 그때 사귀던 여자친구가 그 헬스장 그 카운터 보는 알바를 했는데 회식해갖고 집에 잘 안 들어와갖고 안 들어오길래 언제 오냐고 계속 연락하고 하다 새벽 4시쯤에 집에 와가지고 보니까는 빤스를 안 입고 있었고 빤스가 가방에서 나오더라 나와가지고 이게 뭐냐고 술 취해서 얘기 잘 안 하고 하길래 일단 자라 자고 일어나서 얘기하자 그랬고 자고 일어나고 앉혀놓고 얘기했지. 그랬더니 이제 얘기를 다 했었지. 맞아 나 그 기억은 있다. 한 번 있었어 한 번. 근데 나 그때 그게 크게 충격을 안 받았어. 나 그게 그때 나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빨리 어떻게 뭐 수습이 안 되니까 그냥 정리를 하고 그러고 이제 각자 갈 길 가자. 그랬었던 것 같아. 너무 오래전 일이라서. 넘어갑시다. 직접 보면은 더 고통스럽긴 하겠다. 넘어갑시다. 그 오은영 박사님의 금쪽 상담소 여기 많은 연예인들도 막 찾아오고 한단 말이야. 이게 상담소 맛집이야 여기가. 업계 탑이고 권위자시잖아. 최홍만 님이 나왔어. 요즘 최홍만님 알고리즘 나만 받고 있나? 요즘 최홍만님 알고리즘 되게 많이 타더라. 왜일까? 그치 여러분들 뜨지? 과거 최홍만 모습 보면 되게 사람 순수하고 수줍어하고 덩치에 그 크고 좀 뭔가 위압감 있는 그 덩치에 그 외모에 안에 소녀가 들어가서 살고 있다니까? 되게 놀랐어 보면서. 옛날 체험 삶의 현장 나왔던 것도 있고 뭐 인간극장 같이 해가지고 옆에서 밀착 취재하면서 그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 인터뷰하고 막 그런 것들 또 봤었는데 그래서 이제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 나왔었어. 내가 사람과 싸우기 싫고 피곤해서 회피하고 막 그랬는데 생각보다 체형만 약하네? 멘탈 약하네? 이러면서 일부러 나를 더 돋구는 사람들이 있더라. 얕잡아보고 더 심한 공격을 퍼붓는 일부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 인지하고 계세요? 그리고 화나서 발끈하면 야, 너 왜 말 그렇게 해? 어? 사람 무서워 보여? 어? 최영만이 사람 치려고 그러네? 쳐봐! 쳐봐! 이러니까
질려버렸나 봐.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이런 솔루션을 제공해 주셨네.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내 인생에 딱히 도움이 되는지 도움이 되지 않는지, 그 애초에 그런 태도로 나에게 일관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나에게 도움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그냥 무르르듯이 흘려보내라. 무시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아주 굉장히 좀그 타인의 마음은 내가 어떻게 할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상처받지 말아라라는 거야. 자, 악연을 만들지 말자. 악연을 만들면 안 되는 게 악연은 괜히 사람한테 찾아와가지고 슥 와서 옷깃을 스치면서 잘 지내냐? 하면서 이렇게 툭툭 건드는 게 악연이다. 그래서 절대 맺어서는 안 되는 그런 관계에 대한 경계를 해라. 그리고 너무 일반화하지 말아라. 편견이 쌓이고 좋은 사람인데 내가 안 좋게 봐버리면 결국 그 편견 때문에 좋은 사람을 놓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좋은 얘기다. 희한하다, 근데. 난 밖에 돌아다니면 좋은 사람들 한 8, 이상한 사람들 1, 나쁜 놈들 1, 나는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 모르지.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뭐 욕할지. 그래서 나는 희한하게 내가 휴방하고 쉬고 그럴 때 밖에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되게 좀 인류애를 조금 이렇게 좀 충족을 시키고 쉬다가 딱 와가지고 인터넷을 딱 켜갖고 인터넷 세계로 싹 접속하고 나면은 인터넷에서 난 상처를 좀 많이 받거든. 상처를 받는다기보다는 좀 뭔가 이렇게 아, 씨, 막 질린다. 아, 짜증나. 아, 재수없어. 막 이런 사람도 막 이제 좀 있단 말이지. 희한하다니까. 아, 여러분 다 그렇다는 게 절대 아니지.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면은 이미 지금 여러분들은 제 방송에 채팅도 못 치고 있었겠지. 같이 있기 싫으니까 이 조그마한 공간에 아무리 인터넷이지만 넘어갑시다. 나 외국인 리액션. Always sold out. It was hard. And now let me try this. Oh my goodness. This is really good. You try this. ブルブックミュンですよ。私初めからね、本当に可愛いですから、頑張ります。シンガポールだもんな。待って待って、誰えから、なんちゅうわいじゃのうとるべきたら。ハンマファン、ハンゴル、ヤーコアマファン。事实上，这不是。
오늘부터 중국 거다래. 야, 한 번 더 볼래. 중국 거다. Okay, this time new release, new jeans. I am so excited. Oh, yeah, they look so cute. I don't know what they're saying. I don't know what it means. 잘한다. I remember the time I was alone. Thank you, new jeans. Believe in yourself. 좌우루 잘생겼다. 그래야 남자 다 이렇게 생겼지. 넌 스트럭처 퍼펙토. 잘한다. 야, SNL 안 나오나? SNL 나오면 재밌을 텐데. 현대차 vs 기아차 디자인 취향. 아하, 오른쪽이 기아고 왼쪽이 현대잖아. 나는 근데 현대가 더 좋다. 이거는 캐스퍼 아니야? 왼쪽은 캐스퍼? 왼쪽이 더, 왜냐면은 처음 봤을 때는 솔직히 오른쪽이 더 좋아 보이거든. 근데 왼쪽을 내가 택한 이유는 안 질릴 것 같아. 오른쪽은 조금 질릴 것 같아. 나는 캐스퍼 왼쪽. 오래 보기에는 얘가 귀여운 맛이 좀 더 있어갖고 딱정벌레 같네. 캐스퍼. 캐스퍼 타봤어요 여러분들? 승차감 진짜 지읒 같던데. 캐스퍼 진짜 확실히 경차는 경차야. 자, 조금 더 이제 상위 라인업. 요거는 무조건 현대다. 요건 무조건 현대야. 왜냐면 문 쪽도 보면 이런 그 이렇게 뭐라지, 그래픽 폴리곤 써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각진 모양, 뭔가 미래적인 그런 좀 디자인, 날카로운 느낌, 입체적인 어떤 그런 느낌. 그래서 나는 현대가 좀 더, 요거는. 옆에 쉐입을 잘 뽑았다고. 맞아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야. 쉐입이 아주 좋네. 이것도 왼쪽인 것 같아. 저기 기아 같은 경우는 K3, K5, K8, K9 이렇게 있잖아 라인업이. 싹 K로 가잖아. 현대 같은 경우는 뭐 소나타, 그리고 뭐 그랜저 이런 식으로 가잖아. 라인업이. 이것도 현대. 요거는, 야, 여기라, 이게 K8이냐? 8인가 9인가 모르겠네. K8이야? 9이야. 그랜저랑 이렇게 붙여놓은 거 보니까 K8이지. 아, K8부터는 그랜저보다 난 이쁘다. 이건 난 K8. 여기 좀 상위 라인업으로 가니까는 확실히 좀 뭔가 고급져지는 느낌이 좀 있네. 앞이 이쁘다 이거. 여기 앞에가 굉장히 이뻐. 그랜저는 이게 진짜 별로야. 이거가 아주 별로야. 신형 산타페도 약간 이런 식으로 앞에 이렇게 돼 있던데 별로인 것 같아. 이건 아주 좋아. 아주 좋아. 따봉 굿.
SUV네. 준준형인 것 같은데요. 준준형 SUV. 요거는 코나랑 셀토스래요. 코나랑 셀토스. 근데 SUV는 솔직히 디자인을 떠나서 일단 칭찬할 부분. 이게 코나야 왼쪽이? 코나 휠 이쁘다. 어, 이거 아주 이뻐. 어, 굿, 굿이야. 아, 휠 이뻐. 그리고 그 여 쉐입, 측면부 쉐입, 굿, very good. 아, 굿이야 이것도. 근데 SUV로 넘어가면은 내가 봤을 땐 좀 안에 이제 그 내부 공간 그리고 좀 그 실용성을 안 보기가 힘들 것 같아. 그래서 난 셀토스를 고르겠다. 어, 솔직히 나 진짜 차자랄 아니야? 맞지? 어, 셀토스 고를 것 같아. 딱 봐도 높고 안에가 내부가 좀 더 넓어 보여. 어,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산타페 아니야? 아니요, 이거 누가 좋은 것 같은데요? 산타페 아니에요 아직. 어, 스포티지잖아. 네. 오른쪽은 스포티지고 왼쪽은 뭐야? 투싼. 아, 투싼. 투싼 vs 어, 스포티지. 이거는 무조건 스포티지다. 어, 이건 무조건 스포티지. 왜냐면 앞에 헤드라이트 요 요게 이 부분이 부메랑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아주 great. 어, 아주 좋아. 판매량도 스포티지가 압승이야? 아, 신형 산타페. 산타페 라인업이다 이제. 산타페, 소렌토. 어, 솔직히 이건, 솔직히 이건 산타페야. 왜냐면 이게 느낌이 그거 같아. 그 저 레인지로버 느낌이 좀 나. 어, 레인지로버, 레인지로버 같아 약간. 어, 디자인적으로. 뭐 이쁘단 생각 안 들어 난 얘는 별로. 어, 그 다음이 이제 펠 저긴가 펠리쉐이드인가? 네, 펠리랑 테두라이든가? 펠리쉐이드. 네, 이제 대형 모합인가? 뭐지? 모합이다. 펠리랑 모합이지. 아, 둘 다 진짜 개못생겼다. 펠리 압승일 텐데 근데. 아니, 펠리가 좀 더 크긴 크지. 둘 다 커요, 둘 다 돼요. 아, 둘 다, 둘 다 이제 큰데 펠리가 너무 못생겼다. 무슨 중국 장수 갑옷에 붙어 있는 찡 같은 느낌 들어 이거. 이거 진짜 별로야. 어, 그릴이 왜 저렇게 만들어놨지? 그릴을 너무 무식하고 투박하게 쳐박아뒀네. 뭐야 이게? 그러니까 따개비 그릴이야. 어, 모아비가 이쁘다. 난 이거는 모아비. 요건 저거 아닌가? 봉고? 스타리아랑? 어, 스타리아. 저건 카니발? 스타리아랑 카니발. 이거는 뭐 그냥 고를 필요가 없이 카니발이지. 카니발 압승이지. 어, 자, 요 다음 뭐지? 처음 보네. K9인가? 뭐야 이거? 아, 전기차. 아이오닉.
EV6. 전기차 노관심이긴 한데. 근데 솔직히 이런 애들 사느니 그 돈씨 같아. 그 돈씨. 어. 얘네 다 그 돈씨 같아. 그러니까 그 돈씨야, 그 돈씨. 자, 다음. 인생이 병신 같을수록 넓은 범주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뭔 말이야? 인생이 하찮을수록 넓은 범주에 본인이 속할 때 자부심을 느낀다. 뭐 국뽕 같은 거 말하는 건가? 가장 알차게 사는 인생은 자기 자신에 대한 건강한 자존감으로 살아간다. 건강한 자존감이라. 보통 잘난 인생들은 자기 직업과 그러니까 소속감, 소속감과 결속력을 다지는 부분은 직업, 사업, 사회적인 지위 이런 거에 자부심을 갖는다라는 건데, 그 다음은 이제 학벌, 동네부심. 그치, 그치. 꽤나 일리 있는 이야기 같은데? 그 다음에 지역부심, 지역감정. 그 소위 답 없는 인생들은 국뽕에 빠져있다. 국뽕에 빠져있다. 그보다 더 넓은 범주인 것은 남성으로서 내가 우월감에 있다. 여성으로서 우월감에 젖어있다. 근데 나도 인생이 병신 같나 보다. 가끔씩 방송하면은 이제 뭔가 키장남 이야기 나오고 그러면은 좀 뭔가 나도 키부심 같은 게 조금 있고 그런 것 같아. 내가 방송하면서 나오는 부심은 노래 부심, 그리고 뭐 키부심, 그리고 뭐 그 정도밖에 없어. 그 맞다 목소리 부심. 데이터 부심 확인 언제 가능한가요? 먹부심? 먹는 걸로 부심 부리는 거. 맞아. 나 좀 있어 그런 거. 평양냉면 처먹으러 다니고 막 이런 거 보면 약간 아무거나 먹어도 사실 되긴 하는데. 예. 조만간 근데 또 키장남 이야기 올라오면은 한번 신랄하게 또 조져드릴 테니까. 예. 언제나 조져지는 건 나였다. 예. 느껴드리게 해드릴게요. 내가 진짜 느껴지게 해줄게 내가. 넘어갑시다. 넘어가 이거. 지옥 같은 16년. 아, 이거 봤어. 아우, 대패 삼겹 너무 맛있지. 아, 난 요즘 두꺼운 생삼겹보다도 대패 삼겹이 더 그렇게 맛있더라. 두꺼운 생삼겹은 솔직히 진짜 비싼 거 먹어야 되거든. 오겹살 같은 거 있잖아. 제주 오겹살 해가지고 두껍게 나오는데 진짜 1인분에 막 15,000원 막 18,000원 하는 거 있잖아.
요즘 삼겹살집도 남자 둘이서 가면은 무한 리필집 말고 말하는 거야. 둘이 가도 한 뭐 7만 원 나오는 것 같아. 좀 적게 먹으면 6, 7만 원이고 많이 먹는다. 8만 6천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 어. 술값 빼고지. 어. 근데 진짜 이 대패 삼겹은 너무 맛있는 것 같아. 얇은. 근데 이런 대패 삼겹도 좋긴 좋은데 내가 좀 더 선호하는 삼겹살은 냉삼. 냉삼을 좋아해. 이 대패 삼겹은 너무 얇고 기름도 너무 많이 나오고 해가지고 조금 그렇지만 대박집 같은데 그 말고 이제 약간 냉삼 있잖아. 어, 조금 두껍고. 아 이런 거. 나 이런 거 좋아. 이렇게 얇은 삼겹살이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 나이 먹으면서 취향이 완전 바뀌었어. 예전에 막 오겹살 좋아하고 막 무슨 숯은 무슨 비장탄을 쓰니 뭐 참숯을 쓰니 그런 생삼겹 비싼 데 많이 다녔는데 요즘은 참 이런 재래식 삼겹이 참 좋더라고. 어. 아우 맛있겠다. 취업하니까 애인이 날 차버렸어. 어떡하지? 취준하는 동안 뒷바라지 많이 해주고 지원해줬는데 솔직히 난 정신적으로 몰려있어. 그 스트레스 때문에 잘 못해줬거든. 결국 취직하고 기뻐서 애인한테 말하니까 잘 됐다고 하더라. 그러고선 나중에 애인 만났는데 취업도 했으니까 그만 만나자고 그러네. 왜 그러냐니까 너 만나는 동안 솔직히 힘들었다고.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가뜩이나 힘든 사람 버리는 건 마음에 걸려서 일부러 나 취업하고 자리 잡을 때까지 기다렸대. 이거 약간 그거네? 그 예전에 되게 유명한 인터넷 썰이 있었잖아. 남자가 졸라 이제 취업할 때까지 막 뭐 옷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날에 그 헤어지는 날 그날에 이제 막 다 해주고 그러고 나서 취업도 해가지고 이제 남자가 갚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이렇게 이뤘으니 날 떠나도 좋다 하고 그만 만나자 하고 그때 그렇게 헤어졌다고 그 썰을 인터넷에 올렸는데 엄청 어 좋아요 많이 받았었잖아. 에. 이제 좀 멋있다고 어 좋은 사람 만나라고 하면서 약간 그런 이야기인데 못해준 거 미안하고 앞으로 잘될 일만 남았으니 지켜봐달라니까 괜찮다고 번듯하게 직장도 구했으니 충분히 좋은 남자 만날 수 있다고 말하고 가버림. 미안하다고 계속 붙잡는데 이미 마음 다 접은 것 같다. 빚진 거라도 갚겠다니까 그것도 괜찮다고 함. 진짜 공허하고 슬프다. 어... 나도 한번 진짜 이렇게 슬프게 한번 차여보고 싶다. 예. 나 진짜 막 정말 처참히 차여보고 싶어. 아 진짜로. 막 정말 그 우러나오게 마음에 우러나오게 어 아주 무참히 차여보고 싶어. 어. 원치 않는 이별을 하면은 후폭풍이 너무 심하다고. 그러니까요. 비트코인 근황.
아, 이거 뭐, 야, 많이 올랐네. 이게 지금 자기가 직접 올린 거구만, 비트코인. 예. 그거 개 웃기던데? 복권. 제목을 뭐라고 검색해야 되지? 비트코인 갤러리에서 봤던 개념 글인데 개 웃겼거든? 잠깐만 있어봐봐. 왜 내가 들어갈 때마다 DC는 이렇게 항상 아플까? 서버 증설을 안 하는 건가? 신한 은행아 미안하다. 코인 게시판 아니 그 코인 갤러리 개념 글개 웃겨. 신한 은행아 미안하다. 나 믿고 1억 대출해 줬는데 롱 치다가 천상 당했다. 파산이나 개인회생 신청해야지. 미안해 못 갚아.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폰 없애고 선불 폰으로 바꿀 거라 전화해봐야 소용없어. 미안해. 씨발, 난 오늘 17억 원 잃었다. 로또 이번 당첨 번호 하나 빼고 맞췄는데 897,260원. 좋은 거 아니냐? 근데 아니야. 요게 위로 올라가줬으면, 어? 요거 위로 올라가줬으면은. 씨발 아래 33이랑 위에 36 바꿔 써봐. 아 너무 아깝다, 그치? 나 로또에다 지금까지 2만 원 썼는데 안 할라고 앞으로. 진짜 어려워. 비트코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원금만 돌려주세요. 개돼지처럼 줬어 해서 일만 하고 살겠습니다. 다시는 투자하지 않을게요. 지금 은행한테 미안한 새끼들 개추. 지금 하락장이거든, 여러분들. 원금 2천이었는데 150만 원 잃고 손절했다. 나랑 비슷한데? 2년 동안 알바하면서 모았던 피해 같은 돈인데 불장이라 하길래 왔다가 150 꼴았다. 밥도 안 넘어가고 속도 울렁거리고 머리까지 아프다. 나 아직 익절 아니야. 아, 내또 코인 보여줄까? 잠깐만 로그인 하고. 업비트 왜 이렇게 불편해? 업비트 그냥 좀 로그인 한 방에 좀 해놓고 좀저 로그아웃 안 되게끔 할수 없을까? 아, 너무 귀찮다 이거 QR 찍는 거. 개 귀찮아. 아, 젠장할. 보안 때문이라고? 아, 그래도 너무 귀찮아. 네, 지금 투자 내역 보여드릴게요. 자, 나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 자, 마이너스 42만 3,629원. 예. 이거 니오 프로토콜 얘는 그냥 저기 빼. 자, 1,000만 원이었잖아, 시드가. 시드가 1,000만 원이었어. 지금 현금은 620만 원 있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원금만 돼도 어떻게 되겠어? 얘네들이 원금만 돼도 90만 원 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저께 뺐어야 됐어. 근데 얘네들은 마이너스길래 그냥 냅뒀어. 얘네들도 올라갈 줄 알고. 그래도 잘 먹은 게 뭐냐? 거래 내역을 봅시다. 제가 세이 세이라는 코인에 300만 원 정도를 태웠어요. 평단 1274원. 1310원대 반반 해 가지고 쭉 들고 있다가 한 일주일 정도 쓱 들고 있다가 갑자기 얘가 엊그저께였지? 엊그저께. 16일. 예. 엊그저께 갑자기 1600원 이상으로 확 올라가더라고. 세이 잘 뺐지. 더 쥐고 있어 볼까 했는데 그냥 잘 뺀 거야. 먹고 나갔어. 얘로, 그래도, 얘로 한 70만원 먹었어. 그리고 수이. 수이. 수이는, 얼마 못 먹었어. 얼마 못 먹었어. 한 돈, 12만원? 10몇만원 먹었지. 10몇만원. 10몇만원 먹고. 그러니까는 내가 총 90만원 번 거야. 90만원 벌었는데, 이 시아코인이랑 플로, 이 돈, 이 싸가지 없는 이 상여르 자식들. 이 자식들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 43만원. 근데 일단 뭐 전에 익절 쳐놓은 게 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마이너스여도 결국 내 총 보유자산은 1053만원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득만 안 보고 그냥 저 원금에서 빼도 90만원 먹은 거지. 뭔 말인지 알지? 요거 이제 0으로 되면은 90만원 정도 된다 이거지. 내가 손해본 게 120만원 정도였으니까 거의 한 2, 30만원 손해지. 내 시나리오 대로라면은. 근데 아직까진 60만원 정도 손해.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근데 90만원 먹은 날, 그 전날이, 나 얘기했지만, 그 전날 새벽에 마이너스 120만원 보고 그때 뺐었으면 정말 마음이 아팠을 거야. 사나이 테스트 한번 통과한 거야. 다음날 보니까 플러스 90만원. 그러니까 하루 만에 210만원이 올라가 버린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도 그때 한번 마이너스 8만 얼마, 12만 얼마였는데, 마이너스에는 왠지 손해보기 싫어갖고, 시간도 돈이잖아. 냅두고 있다가. 근데 얘네 아까까지만 해도 막 마이너스 60만원 정도였었어. 근데 뭐 가만히 냅두면 뭐 되지 않을까? 방송 컨텐츠냐 진심으로 하는 거냐? No. 내가 하는 이유는, 내가 코인을 하는 이유는 용돈 벌이. 예. 바이크 기름값, 커피값, 밥값, 그 정도. 달에 한 그냥 100만원씩 정도만 벌어보자. 그 정도. 그 이상의 투자 안 하지. 건강하게 하는 거 아닌가, 나는? 나 정도면은? 엄마 미안해, 엄마 미안해, 엄마 미안해. 1억 5천짜리 방 들어가야 되는데 대출 80%만 나온다 그래서 3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그랬잖아, 엄마. 근데 실은 7천만 원대 원룸 들어가는 거였어. 100% 전액 전세 대출 나오는 집이었어. 미안해. 엄마가 준 3천만 원. 코인 어제 떨어졌길래 오늘은 당연히 반등할 것 같아서 조금 오르길래 롱 들어갔다가 박살났어. 전세 보증금 빼기 전까진 그래도 엄마한테 얘기 안 하고 버틸 수 있고 지금 대학교 2학년이니까 내가 지읒 빠지게 공부해서
조기 졸업하고 빨리 취업해서 4년 내에 3천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갚을게 엄마. 미안해 사랑해. 아니 근데 나는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가. 나는 사실 새가슴이야. 난 새가슴이고 내게 정확하게 내 전 재산에 대해서 얼마라고 얘기는 못 해주지만 나는 이거 1,000만 원짜리 하면서도 손이 벌벌벌벌 떨려. 태생이 그냥 짠돌이라 그런가 봐. 어렸을 때 내가 어렵게 살았던 그 기억 때문에 그 절약의 습관이 아직까지도 나는 몸에 배어있어. 그리고 내가 돈을 잘 벌건 못 벌건 돈을 버는 방법은 일단 돈을 안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낭비벽이 많이 없어 사실. 에. 근데 이렇게 빚을 내서까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진짜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가. 안 됐을 때에 대한 어떤 구상 방안 같은 게 전혀 없으니까 좀 되게 무모하고 좀 무섭더라고 나는. 나는 200만원 잃었을 때 220만원인가 그때 잃었을 때 숨이 안 쉬어지던데. 그러고 나서 방송 안 할 때 그냥 어디다가 그냥 한번 몰빵 시켜놓고 한번 도박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저 시바이누에다가 넣었다가 그걸로 이제 원금 회복하고 탈출했다가 뭔가 또 자꾸 감질나갖고 이제 들어갔다가 지금 뭐 지금 일단 50만원 따놓은 상태긴 하지만 지금 접을 순 없지. 쟤네들 지금 손해보고 접어도 일단 플러스긴 한데 그래도 그냥 뭐 용돈벌이 정도로 하는 거니까. 누가 그러대? 나 엄청 잃고 나서 이제 휴방할 때 나 사실 시바이누 0.20에 타갖고 300 얼마 넣어갖고 한 200 얼마 따서 원금 회복했다 이러니까 쪽지로 너 소질 있어 너 소질 있잖아 꾸준히 좀 해보자 막 이러더라고. 근데 사실 뭐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분할 매수 할 거고 그럴 거야. 근데 진짜 여러분들 다른 거 모르겠지만 나 이번에 사나이 테스트를 한번 시계 해보니까 존버는 승리하더라. 예, 존버는 승리한다 이 말이 괜히 온 건 아니야. 근데 또 역으로 존버했다가 90%까지 가고 이런 사람들을 보고 그러면은 좀 그러겠지. 근데 뭐 그렇게까지 하락장이 오진 않을 거라는 일단 내 생각은 그래. 그런 사람도 있더라. 뭐 5천만 원인가 넣어놨는데 10배 뛰어갖고 5억이 된 사람이 있어. 근데 진짜 나라에서 딸깍 하면은 그 5억 번 거 10배 5억 번 거에서 그 수수료를 그만큼 또 빼가잖아 세금으로. 그러니까 나라가 제일 돈 버는 것 같아. 예. 내가 5억 갖다가 50억 만들었어. 나라는 딸깍 해갖고 그냥 클릭 한 번으로 그냥 그 거기서 이제 빼먹잖아. 그 글에서 봤어. 그 저 엔비디아. 엔비디아 수익률 874%. 2700으로 2억 4천을 만든 사람. 수익 900% 갔다가 799까지 떨어져도 버티니까 다시 오르네. 엔비디아 3분의 1 토막 났을 때도 난 버텼다.
넘어갑시다. 아 근데 나는 먹을 자격 있다고 봐. 그 수많은 하락장이 있었는데 그거 다 버틴 거잖아. 뺄까? 뺄까? 마이너스 15%.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좀 더 멘징하자. 어 마이너스 18% 안돼 안돼 안돼. 25% 안돼 안돼 안돼. 31% 안돼. 그거 다 버틴 거잖아. 그럼 먹을 자격 있지. 넘어가고요.